하라고 하는 글을 제가 연재하고 있고요. 뭐 보신 분들이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욕망과 규범에 관한 얘기, 색과 개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시작하고 싶었고요. 제목은 제가 그 상웨이가 나오는 그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몇 번 봤는지를 몰라요. 너무 여러 번 봐가지고 거의 막 그 정신을 잃고 봤던 욕망과 규범의 문제, 개의 문제, 개. 저의 어떤 굉장히 오랜 화두를 했어요. 그거를 이번에 한번 좀 붙잡고 저의 내면을 여행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욕망이 눌려있다 보니까 일탈하거나 아니면 사냥꾼이 되거나 늘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새끼가 혹시 나 몰래 행복한 놈이 있나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누가 40대 남성이 행복할 리가 없는데 저 새끼 계속 웃고 다녀? 이상한데 저 새끼 뭘까? 하면서 계속 보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 홍대 앞을 지나가는데 그놈이 어떤 미모의 여성과 같이 걸어가다가 잡았다 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욕망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새 욕망도 우리 몸에 우리가 평생 안고 쭉 가야 되는 잘 간수하면서 마치 간염, 비형간염 바이러스처럼 또는 에이즈 바이러스도 비슷한 건데 안고 살살 달래가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욕망인데 너무 그걸 누르고 파괴하려고 하고 또는 정신 승리하는 거 저도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런 정신 승리하면서 살았던 거잖아. 욕망을 이겼다. 성령 안에서 이 욕망을 다 아니더라고요. 잘 아닌 그냥 일종의 정신 승리인 건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듬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뭔가를 글을 대중에게 글을 쓰시는 분이 이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가족들도 몰랐을 이야기일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색과 개, 어떤 선이라는 관점 안에서 볼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장난 아니고요. 아니 진짜 정말 해석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왜 그럴까 하는 거는 저는 이게 내적인 욕망을 푸는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 나름대로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이 멘탈 붕괴, 멘붕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심스럽게 제가 자기를 드러내고 선을 넓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고요. 아주 깊은 곳에 제가 갖는 믿음은 근데 그런 거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많을 거다. 이게 다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다 비슷한 욕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도 하나 물어보게 돼 있는데 이 하지원 선생님 트위터에서 스스로 금방 농담같이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계인간이라 뭐 세계인간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세계인간이신가요? 계속 밀리다가 빨리 이 어떤 물론 선생님에 비하면 내가 세계인간이죠. 책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뭐 그리고 리비도에 매우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각, 결석 등등을 해본 적이 없는 결근, 휴진 등등을 한다든지 제가 해야 될 거 빼먹지는 빼먹는다든지 아직까지도 7시 조찬이 있어서 6시에 알람을 해놓고 5시에 눈이 떠지는 내가 생각해서 짜증나는 타입인데 그러면서도 마실 건 다 마시고 놀 건 다 놀고 볼 건 다 보니까 분명히 나 말고 딴 멀티플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이 책에 많이 쓴 자랑지를 잠깐 했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그 하지원 선생님은 그 아버님께서 학일종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천재 감독이시죠. 요절하셨지만 삼촌은 함영중이라고 하는 역시 전설적인 땡볕 등등의 배우고요. 그래서 제가 한샘에게 들었던 재밌는 얘기가 어디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일종의 황태자 같은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딴따라는 표현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과대학에 들어가니까는 그냥 딴따라 아들이더라는 거죠.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딴따라 아들이더라.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의대에 오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면 되게 병적으로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날 소개한다든지 왜냐면 나는 지금 내가 뭐 꽤 괜찮은
의대를 나와서 잘 졸업해서 정신과도 공교육병원에서 해서 석박사 가하고 펠로우도 할 만큼 내 바닥에서 사실은 우리 바닥에서 봐도 내가 한 상위 5% 안에 드는 업적을 이루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날 소개할 때 1번이 그거란 말이죠. 너는 누구누구 아들이다. 저건 정신과 안에서도 마찬가지, 영화계에 가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 언론에 나가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면이 됐는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 제가 경험하게 된 거는 이것도 내 일부다. 찾은기 사고 싶은 얘기. 네. 재밌게 봤어요. 공감을 네. 많이 했으면 남을 계신 남자분들은 공감을 이제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네. 여성분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남성의 세계.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오디오, 사진기, 자전거, 자동차 되게 싼 거야 라고 갖고 들어오는데 왠지 비싸 보이는 물건들 아주 뭐 중고를 샀는데 싸게 내 갖고 있던 거 팔았고 조금만 웃돈 주고 샀어 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저희가 집에 하는 거랑 100% 똑같은 거짓말 예 모르시는군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시네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얘기인 줄 알고 예 그런 그 욕망에 대해서 얘기 좀 뭐 장난감 욕망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저를 분석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잠깐 적었지만 어렸을 때에 그 모터로 움직이는 전차 같은 거 한 번도 못 가져본. 그런데 동네에 있는 아카데미 과학교재사 앞에서 늘 그 유리창 안을 쳐다보면서 갖고 싶은데 근데 집에도 한 번도 얘기를 못 해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저께 쓴 글에다가는 아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으면 사주셨을 텐데 나는 왜 말을 못했을까라고 글을 적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말씀드렸어도 못 사주셨을 수도 있겠다. 우리 집 재산 형편을 내가 너무 이게 과실한 거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생각도 했는데 장난감의 문제 같은 건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남자애들이 장난감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문제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그 장난감, 신발, 옷 이런 거 한 번도 좋은 거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갖는 결핍 같은 게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푸세요? 저는 그런 것도 한 번 보시면 팁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길어야 되고요. 그 기본이지. 아, 잘못했다. 자고 빨리 얘기해야 돼. 문제는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돼.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야지. 너무 빨리 시작할 때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 더 힘들다. 저는 좀 너무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듣고 약간의 네. 해명도 좀 하고요. 하지만 끝에 잘못했어로 끝을 내줘야만 집안 공기에. 저는 불편한 거를 못 참는 스타일이라서 네. 분위기가 약간 불편하게 돌면 그냥 무조건 깔아주면서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왜 그 있잖아 여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뭘 잘못했어. 굉장히 애매한 여러 가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려면은 네. 그 레이더만 밖에 있었던 엉뚱한 게 나올 수 있는 앞으로 정말 터지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하긴 하고 왜냐하면은 자신이 상대방은 그 여성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속상했고 서운했는지에 대해서 들어주길 바라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충분히 들어주고 난 다음에 타월을 던져주면 되는 건데 게임 나 졌다 더는 안 해 나는 공격 안 하겠다 라는 거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남성들 중에 일부는 이기고 지고 옳다 그러다 그래서 네가 예를 들면 그래서 네가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다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분이 그 도대체 어땠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근데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일단 일부의 부분들은 부부관계에서 충분히 들어줘서 내가 얼마나 이 부분 속상했고 이걸 컨선하고 있는지 들어주면은 그런 속 풀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너는 얼마큼 잘못했건 얼마큼 잘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뭘 사실관계가 틀렸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니?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집에서 이제 제일 제가 듣기 싫어하는 기분 안 좋은 얘기는 약간 언성이 높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지내다 보면 꼭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 가끔 정말 어쩌다 한번 화를 내면은 30분쯤 있다 와서 하는 말이고 너는 정신과 의사가 그럴 수 있어라는 두 교수님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욕망이란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진짜 꿈꾸는 욕망 있으세요? 아 욕망이요? 네. 이것만은 꼭 하고 갈 것이야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분위기 아주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이 정신과 의사님이 먼저 듣고 이 수위를 봐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네, 그 선생님 먼저 말씀해 너무 감사하고요. 욕망, 그 큰 욕망, 아, 전 단순합니다. 100만 권 팔아보는 겁니다. 그 뭐 지난달에 지난 김남도 교수 책 나왔는데 저도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100만 권 한번 나도 찍어보자 라는 아주 사소하지만은 구체적인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읽어줄 때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욕망 건강한 욕망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저는 200만 부 좀 팔고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네. 20대나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먼저 하면 손해인데 예, 그 제가 20대 저의 20대를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지금 20대들한테 저 때는 세칭 2.0 저공비행을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하는가가 자랑인 시기였고 학고를 한두 번 정도 맞아줘야지 또 학교 좀 다녀주는 거고 뭐 한 달쯤 잠적을 해줬어야지 또 좀 있어주는 거고 그리고 뭐 저기 아르바이트 한 두 개 정도 하면은 대략 하숙비 있을 수도 있고 여름방학 때 또 한 두세 개 열심히 하면은 등록금도 낼 수 있는 이제 참 이상한 세계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너를 찾기 위해서 뭐 자유롭게 살아봐라 이런 말 해봤자 웃기고 있네. 뭐 제가 제 책에 이제 네 문제는 열심히 사는 것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전 열심히 안 살면 어쩌라고요. 그러다가 떨려도 나 선생님 책임지실래요. 두 번째, 전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열심히 살아볼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러니까 스펙 뭐 해야 된다는 거 말고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들 다 잘하는 그거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나라가 꽤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OECD 국가 12위 정도 되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축적해놓은 자본이 꽤 돼서 좋은 점으로는 굶어 죽진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태지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있었던 20년 전 서태지가 나올 수 있었던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듯이 의외로 그 스펙 경쟁으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 10년을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의 부모 세대의 자본 축적이 되어 있는 시기라는 것을 믿고 자기 세계 속을 가보면은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 아닌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보라고 얘기하기에는 내 아이한테 얘기하기는 무서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저는 약간 모든 세대에는 어차피 아픔이고 요새 우리 세대 아픔을 얘기하면 되게 니네는 그래도 속편했으나 이거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 사실 대학 때 생각해보면 제가 학점이 완전히 막 F로 깔았던 때가 있는데 그게 시험 거부했을 텐데 시험 거부하면 뭐 사실 학생들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 거부라는 거 기말고사 안 치기로 한다 했을 때 다 F가 나올 가능성 있었고 그런데 그때 시험 치러 들어가는 애들이 늘 있었고요. 들어가는 애들. 근데 저도 사실 운동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로 너무너무 갈등했었고 그거를 토론하면서 밤새 토론하고 학생들하고 학생총회 같은 거 하면서 친구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했고요. 그때 시험 치러 들어갔던 애들하고는 지금도 사이가 나쁘고요. 이 어떤 우리 세대가 나름대로 겪어야 했던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운동권이었든 아니었든지 우리가 겪었던.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세대 이런 경험을 얘기해봐야 다음 세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듯이 제가 생각할 땐 다음 세대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경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멘토질 그만하자 같은 얘기로 이 원래 글을 시작했던 게 멘토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 멘토인데 그냥 좀 그만하고 우리 세대가 가졌던 한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80년대 운동권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내부적인 반성 같은 얘기들이 책으로 축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되는 게 저로서는 되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두 시간 가까이 정말 잘 경청해 감사하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하지원이고요. 네, 저 김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